네 밥 얻어 먹으려고. 너 밥 맛있던 거야. 뭐야, 아침부터 그 표정은 뭘 그렇게 무서워? 운동하고 땀 흘리고 들어오는 남자 같을. 아, 이게 바로 여자의 로망이랄까. 좋은데요? 그쵸, 좋죠. 야, 좋긴 뭘 좋아. 너 하나면 돼, 알겠어? 하나보다 둘이 낫죠. 야, 너 나가. 아, 왜? 저 갈까요? 아니, 왜요? 아침 같이 먹어요. 야, 여기 내 집이야, 내 밥이고. 야, 은봉이, 너 일로 와. 너 쟤랑 웃고 있지 말고 나 도와. 어, 잠깐만요. 제가 도움이 될까요? 어, 구경해. 나 밥 하는 거. 아, 네. 나도 할래, 누가. 그러지 마세요. 뭐야 당신? 하지 말라고요, 지금 하려는 거. 비켜. 새끼가 진짜 싫어. 들어와. 새끼 돌았네. 형법 제260조 폭행죄.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아, 이거 하지 말라고 좀.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피숍에서 싸우셨으니까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그렇게 됐네요. 이게 쌍방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라 이게 합의만 좀 보면 되는데 합의도 못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것도 그렇게 됐어요. 그 시비도 먼저. 네, 역시 그것도 그렇게. 대체 왜 그렇게 되신 거예요? 대체 왜? 그러니까 왜? 이유가 뭐예요? 왜 자꾸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소정아 씨? 이유 좀 한번 제가 물어봅시다. 예? 변호사님. 변호사님이세요. 검사 아니고 변호사. 아니, 내가 무슨 변호사. 야, 근데 불편해서 할 수가 없네. 그래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요. 합당한 이유가 좀 있어야 합의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법정에서 선처를 또 부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시죠? 네, 그러니까 대체 이유가 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앞을 보거든요. 그래요. 뭐 우리도 다 앞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앞에 벌어질 일들이요. 예를 들어 피자다. 피자요? 얘들아! 피자 먹자! 남자가 칼을 꺼내서 알바생을 찌르겠다. 또라이들 많이 쓰니까 어떻게 의뢰인이라고 오는 놈도 또라이야. 그 남자의 흉기를 꺼내서 찌르려고 했다는 건 어디까지나 소정아 씨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카페 CCTV에도 그리고 주변 증언 그 어디에서도 그 남자가 흉기를 갖고 있다는 증거는 없었어요. 맞아요. 맨손이었어요. 근데 그냥 소정아 씨가 앞을 막아섰고 그래서 쌈이 붙은 거죠. 거짓말쟁이거나 일종의 정신질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망상증. 아,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외계인이다, 초능력자다 뭐 이런 사람들. 피자 맞췄잖아요. 아, 뭐 어디서 냄새 먼저 맡았겠죠. 아, 이 사건 패스합니다. 안 돼요. 저희는 그 어떤 의뢰도 다 받습니다. 당연하지. 니들 월급에 사무실 유지비에 한 달에나 돈을 얼마나 꼬라박고 있는 줄 알아? 특히 니 둘. 정말 칼이 있었대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정말 뭔가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박수무당 그런 거 있잖아요. 신 내림 받고 막 작두 타고 막. 아니 뭐 어떻게 하다 봤겠죠. 불가능해요.
CCTV 분석 결과 그 쌍방 폭행남은 흉기를 절대 안 꺼냈다니까요. 아 저기 방 기장님, 아니 무슨 샤머니즘 이런 거 믿으세요? 어머? 참. 아 노변, 의뢰인 오셨다. 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컵 조심. 어 또라이 의뢰인 오셨고. 아, 한 발 늦었네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 두 사람이 조만간 죽어요, 아마도. 하신 아빠에 대한 기억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전거예요. 자전거 사준다고 가르쳐준다고 그래놓고 돌아가셨거든요. 자 그럼 가자. 내가 가르쳐줄게. 네? 아 아니요. 아 괜찮아. 별로 안 어려워. 아 그게 아니고. 자 가자. 아 이렇게 천천히 가면 네. 내가 뒤에 잡아줄 테니까 편안하게 페달 살짝 한번 그 밟아볼까? 페달 밟아볼까요? 어. 그 갈게요. 어. 이렇게. 자 나 뒤에서 힘 잡고 있으니까 그쪽. 너무 긴장하지 말고 이렇게? 편안하게. 왼쪽으로 어. 돌아볼게요. 어, 한번 돌아보자. 네네네. 네, 네. 자 좋다. 어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한 번 더 돌자. 이제 돌아요. 어 돌아. 그렇지. 어. 저 잠깐만요. 잠깐. 왜 많이 힘들어? 왜? 저기요, 저 대신 지하철 수사대 신고 좀 해주시겠어요? 어? 네. 더러워, 이씨! 어! 당신이었어! 당신이었어, 내 엉덩이, 그치? 어? 아! 어! 어! 도망가! 도망가지 마요! 아! 도망가지 마! 야, 여기 어디, 야! 자전거를 원래 잘 탔었구나. 안 봤다. 그동안 그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어요. 저 그 뉴스 다 봤거든요. 아 그런 거 굳이 아는 척 안 해도 되거든요. 거기 그 아파트가 종종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왜 옥상 거기 그래가지고 나도 바로 어? 딴 동네로 이사 갔어요. 나 무서워가지고서. 아유 진짜. 아유. 희준이가 사고를 당한 그날 나는 너는 그날 그랬었어. 한 새벽 12시 반경인가? 괜히 몸에 열이 좀 나서 창밖을 봤는데 안경을 벗어서 뭐가 보이진 않았어요. 그냥 시원하다 그러고 말았죠. 만약에 뭔가 목격했는데 본인이 목격한지도 몰랐다면 설마 확인해보자. 확인해보면 알겠지? 네. 은봉이 너 오지마.
만약 내가 어떤 사건을 목격한 것도 모른 채 목격해서 그것 때문에 희준이가 잘못되고 내가 그런 일을 겪게 된 거면 나도 희준이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괜찮겠지 뭐. 깔끔하게 처리했으니까. 나 잠깐 들어가 봐도 될까? 네. 내가 검사로서 직무유기했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때 찾았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랬더라면 어쩔 수가 없다. 허구한 날 공사 구분 못하고 사과하고 사수 핑계로 들이대고 꼬시고. 아니야, 나 지금 공사 구분 너무 잘했어. 이거 공적 사과야. 공사 이미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우리. 그래서 제가 더 애태우려던 계획을 바꿔서 답할게요. 변호사님 고백에 대한 답 하겠다고요. 아직 답 안 했어요. 아, 빨리 얘기해줘. 오늘 말고요. 어? 정식으로 날 잡아서 밖에서 진지하게 할 거예요. 그럼 저녁에 나갈까 우리? 오늘 말고 내일 모레쯤? 내일. 좋아요. 자, 좋아. 그래, 내일. 내일 맞지? 어? 확실하지, 내일? 안 돼, 은봉이 너 진짜 선수 같아. 이게 나 변호사님한테 배운 합의의 기술이랄까? 그렇지, 뭐 공사 구분 전혀 안 되고 있고요, 맞지? 아, 은봉이. 아, 좋아. 변호사님. 이런 데서 뵙네요. 아, 저 퀵배달이 좀 있어가지고요. 오! 죄송해요. 아, 제가 줄게요. 아, 제가. 어떡하죠? 망가지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괜찮을 거예요. 안녕. 아, 그럼 다행이고요. 씨가 범인이란 증거는 아니야. 듣는 음악이 같다고 범인은 아니지, 그치?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 우연일 리가 없잖아. 정현수는 내 공감을 사면서 계획적으로 나에게 접근했다.
내가 자기를 알아보는지 확인하려고.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조작된 증거 때문에 범인으로 몰린 억울한 사람의 인권은 대체 누가 지켜줘야 하는 겁니까? 내가 범인을 끌어들이고 변호사님한테 살인자 변호를 하게 했어. 법원 올 일 있었어? 아니 뭐 그냥 여기서 좀 약속이 있어서. 좀 앉을. 안 돼. 아, 뭐 하려던 건 아니고 그냥 일 얘기 하려 그랬던 건데. 그래 근데 진짜 미안해. 나 여기서 좀 중요한 약속 있어. 미안한데 차 검사님 좀 이용할게요. 핑계로 쓸게요. 야 미안해. 왜 그냥 가? 아니 뭐 설마 오해 같은 거 한 거 아니지? 그건 아니지만 두 분이 같이 있는 걸 자꾸 보게 되는 게 기분이 좋지만은 않네요. 그래 알겠어. 나 앞으로 신경 쓸게. 아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나 마음 바꿨어요. 오늘 답 안 해줄 거야. 더 튕길 거고요. 그래 좋아. 괜찮아. 그건 괜찮아. 근데 너 얼굴이 안 좋아. 지금 내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은봉이 내 말은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그냥 막상 고백을 받아들이려니까 부담스러워졌어요. 마음이 불편해졌달까? 그게 다예요. 내 뜻 존중해준다 그랬었죠. 지금 내 마음, 내 결정 존중해주세요. 우산이 있었는데? 아, 나 거절했다고 내가 이 정도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지? 어떻게 말할까? 가자. 널 좋아한다고 그저 바라만 봐도 내 가슴이 또 떨려온다고 내게 웃어 보이면 난 날아간다고. 우리 같이 그러니까 서로 조금 솔직한 시간을 갖는 거 어때? 너랑 나랑 뭐 만약에 못한 얘기가 있다면 같이 한번 해보자. 네가 싫다고 하면 내가 먼저 솔직할게. 싫어요. 지금은 다 싫어요. 머릿속이 엉켜버렸거든요. 그게 정리가 되면 그때 이야기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랍니다. 저희 신랍 비서. 네. 프로젝트 처음 보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집에도 없었습니다. 직장이나 다른 연고가 없어서 더는 알아보진 못했지만 다시 한번 이거 좀 보시는 게 좋겠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묻지마 폭행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 한 카페에서 폭행을 휘둘렀던 30대 남성이 또다시 같은 카페를 찾아와 이번엔 알바생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즉석 만남을 통해 만난 알바생 이모 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와 보복한 겁니다. 경찰은 가해자 김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전의 폭행 사건과 연관성은 없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정아 씨가 쌍방 폭행을 벌였던 그 카페가 맞아요. 그 말은 즉 칼을 휘두를 걸 알고 막았다는 소정아 씨의 주장이 맞다는 얘기네요. 그럴지도. 그 말은 즉 우리 중에 둘이 죽는다는 예언도 맞을 확률이. 아, 그 좀 쓸데없는 얘기 좀 그만하시고요. 수고 많으셨어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아마도 뭐 벌금형 정도는 나올 거예요. 아, 예. 아, 근데 그 뭐야, 재판 중에도 계속 문자하시고 누굴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 아주 아주 오래 못 본 여자친구가 드디어 귀국하거든요. 어. 아, 그리고 혹시 그 앞날을 본다는 능력 있잖아요. 그거 진짜예요? 아니면 뭐 우연의 일치를 뭐 이용한 그런 장난 같은 건가? 진짠데? 그냥 느낌으로 오거든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 그럼 그때 사무실에서 말한 뭐 이 중 두 명이 죽을 수도 있다 뭐 이거는? 그것도 진짜고요. 안 믿으시는구나? 나 안 믿어요. 진짠데? 저는 먼저 들어갈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예. 여기 있는 사람들 중 두 사람이 조만간 죽어요, 아마도. 그 중 한 명이 나일 줄은 몰랐는데. 소정아 씨 이러지 말고 수시부터 해요, 예? 살 가망성도 낫대요. 전 그럴 바엔 보고 싶은 사람을 한 번 더 볼래요. 그나저나 저 사기꾼 아니죠? 갑자기 그게 무슨... 정아야... 정아야... 왔어? 정아야, 나 왔어. 나 봐야지. 어? 정아야, 정신 차려봐. 정아야, 눈 좀 떠봐. 정아야, 눈 떠야 돼. 눈 떠야 돼, 정아야.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잃어봤다. 어, 거기 그래도 있어? 지금처럼 한 걸음 듣기도 힘들어.
하여 삶은 잔인하다. 그렇다면 이 잔인하고 유한한 시간 속에서 어쩌면 참 짧은 이 인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그만 나 좀 좋아해 주라. 내가 기다려주겠다고 약속한 거 못 지켜서 미안한데 지금 당장 나 좀 좋아해 줘, 봉이야. 내 맘은 가득해 내 맘은 가득해.